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창부 타령 시리즈로 오늘은 가사를 1년 360일은 추나추동 사시절인데 꽃 피고 잎이 나면 화조월 썩 춘절이요. 4월 남풍 대맥황은 녹음방초 하절이라. 금풍이 소슬하여 사벽 충성 슬피 울면 구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천산의 조비절이요. 만경의 인종멸하면 창송 녹죽 동절이라. 인간 70 고래희요. 무정세월 양류파라. 사시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어이하리. 네, 이게 전부 다 전부 한자어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잠깐 이 뜻풀이를 조금 해드리고서 시작을 할게요. 이거 1년 300 이것도 이제 많이 부르시는 노래인데 예, 여기 1년 360일은 추나추동 사시절인데 여기는 이제 추나추동 사시절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 사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시절. 그리고 꽃 피고 잎이 나면 화조월석 춘절이요. 화조월석. 화조월석은 뭐냐면 꽃 피는 아침 조잖아요.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저녁을 말하는 거죠. 춘절이요. 사계절 중에 봄철을 말하는 거고요. 4월 남풍 대맥황은 4월 남풍 대맥황은 4월에는 남풍이 불죠. 그걸 말하는 거고 대맥황은 보리 그거를 말하는 거고 녹음방초는 잎이 푸르게 우거진 숲과 향기로운 풀을 이제 말하는 거죠. 녹음방초 하절이라. 금풍이 소슬하여 금풍은 가을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을 바람이 소슬하니 사벽 충성 슬피 울며 사벽 충성은 뭐냐면은 사벽 충성 슬피 울면 이랬는데 여기는 사방에 벌레 충자예요. 벌레가 성은 소리 성자를 해서 사방에서 벌레가 막 슬피 운다 이거예요. 가을에 이제 그 사방에서 벌레 소리가 막 들리는 걸 말하는 거죠. 벌레 소리가 슬피 이제 울면 구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천산의 조비절이요. 천산의 조비절은 뭐냐면은 온 산에 새 한 마리가 날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적막하다 이거죠. 천산에 온 산에 만경에 인종멸하면 인종멸은 인적이 다 끊겼다 이거. 인적이 다 끊겨서 조용한 그런. 그리고 여기 조비절이여 만경에 인종멸하면 창송 녹죽 동절이라. 소나무와 대나무 동절이라. 인간 70 고래이요. 사람이 70을 넘기 힘들.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120세 막 이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이제 70을 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70 고래이요. 무정세월 양류파라. 양류파는 이제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소리죠. 사시 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무엇하리. 예, 이런 거예요. 요거 뜻을 이제 잘 이렇게 풀이를 해가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1년 360일은 추나추동 사시절인데 꽃 피고 잎이 나면 화조월석 춘절이요. 4월 남풍 대맥황은 녹음방초 하절이라. 금풍이 소슬하여 사벽
충성 슬피 울면 구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천산에 조비절이요. 만경에 인종멸하면 장송녹주 동절이라. 인간 칠십 고래이요. 무정 세월 양육하라. 사시총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어이하리.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렇게 가사도 좀 길어요 이거는. 자,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에이.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1년 360일은 1년 360일은 그렇죠. 1년 360일은 1년 360일은 춘하추동 사시절인데 춘하추동 사시절인데 춘하추동 사시절인데 춘하추동 사시절인데 꽃 피고 잎이 나면 잎이 나면 꽃 피고 잎이 나면 꽃 피고 잎이 나면 가조월석 춘절이요. 가조월석 춘절이요. 그렇죠. 화조월석 춘절이요. 화조월석 춘절이요. 사월 남풍 대매광은 사월 남풍 대매광은 사월 남풍 대매광은 사월 남풍 대매광은 녹음 방처 하절이라. 녹음 방처 하절이라. 녹음 방처 하절이라. 녹음 방처 하절이라. 사월 남풍 대매광은 사월 남풍 대매광은 대맥맥 이렇게 거기서 식임새 들어가죠. 사월 남풍 대매광은 사월 남풍 대매광은 녹음 방처 하절이라. 녹음 방처 하절이라.
녹음 방초 하절이라 녹음 방초 하절이라 금풍이 소스라여 금풍이 소스라여 금풍이 소스라여 금풍이 소스라여 그렇죠. 소슬 이게 소슬 이렇게 되죠. 소슬인데 소리할 때는 소슬 이렇게 해야 되죠. 금풍이 소슬하여 금풍이 소슬하여 사벽충성 슬피 울면 사벽충성 슬피 울면 사벽충성 슬피 울면 사벽충성 슬피 울면 부추단풍 추절이요 부추단풍 추절이요 부추단풍 추절이요 부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백설이 분분하여 그렇지 백설이 분분하여 백설이 분분하여 전 산에 조비절이요 전 산에 조비절이요 전 산에 조비절이요 전 산에 조비절이요 만경에 인종멸하면 만경에 인종멸하면 만경에 인종멸하면 만경에 인종멸하면 장성 녹죽 동절이라 장성 녹죽 동절이라 장성 녹죽 동절이라 장성 녹죽 동절이라 인간 칠십 고래이요 인간 칠십 고래이요 인간 칠십 고래이요 인간 칠십 고래이요 무정 세월 양육하라 무정 세월 양육하라 무정 세월 양육하라 무정 세월 양육하라 사시풍경 좋은 시절 사시풍경 좋은 시절 그렇지 사시풍경 좋은 시절 사시풍경 좋은 시절 많이 놀고 이하리 많이 놀고 이하리
많이 놀고 이하리 많이 놀고 이하리 알쓰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두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1년 300 60일은 춘하 추동 사시절인데 시작 1년 360일은 춘하 추동 사시절인데 오 피고 잎이 나면 화조월석 춘절이요 꽃 피고 잎이 나면 화조월석 춘절이요 4월 남풍 대매광은 녹음방처 하절이라 4월 남풍 대매광은 녹음방처 하절이라 금풍이 소슬하여 사벽충성 슬피 울면 금풍이 소슬하여 사벽충성 슬피 울면 부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여기까지 시작 구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전 산에 조비절이요 만경에 인종멸하면 전 산에 조비절이요 만경에 인종멸하면 장성넉죽 동절이라 인간 칠십 고래이요 시작 장성녹죽 동절이라 인간 칠십 고래이요 무정 세월 양육하라 사시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이하리 무정 세월 양육하라 사시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이하리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같이 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참사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아니서부터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1년 360일은 춘하 추동 사시절인데 꽃 피고 잎이 나면 아주 얼썩 춘절이요. 4월 남풍 대매광은 녹음방초 하절이라. 금풍이 소슬하여 사벽충성 슬피 울면 부추단풍 추절이요. 백설이 분분하여 전 산에 조비절이요. 만경에 인종멸하면 장성 녹주 동절이라. 인간 70 고래이요. 무정 세월 양육하라. 40 풍경 좋은 시절 아니 놀고 어이하리.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렇게 해서 창부타령 1년 360일은 이거 다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